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입장이 되시면 알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이 대박이 나려나 하는 이런 고민이 듭니다. 네. 100만원이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김종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갑자기 이 영상이 나오고 있을 때는 네. 크리스마스 이브. 이브가 금요일인가요? 아 크리스마스 토요일이에요? 네. 아 그렇구나. 좀 억울하겠다. 아니 뭐 저는 사실 휴일이 없으니까 없어도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생각 말고 다른 분들. 아 진짜 이게 이브에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고요하네요, 그죠? 네. 원래 저희 여기 트리가 있었는데 네, 트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네, 근데 올해는 네, 어쩌다 보니까 맞아요, 안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코로나도 그러고 하다 보니 네, 뭐 사실 저도 그렇고 김종민 씨도 그렇고 근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뭐 하실까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이랑 저도 아마 네. 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어디 네. 가자고 하시지 않나요? 아 원래는 가는데 네네. 이제 제이 때문에 애기 때문에 네. 못 가니까 평소 같으면 가죠. 저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격, 그래서 오케이. 뭐 그때 가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너무 네. 좋아하시네. 아니 지금까지 네. 예약을 안 했으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너무너무 가고 싶고 막 그런데 왜요? 어디 뭐 대본 읽는 거 같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일단 뭐 올해 한 해를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와 벌써 한 해 마무리라니 진짜. 네. 매해 그렇지만 올해도 되게 빨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올해 이제 저희도 창수한 미팅 룸이라는 이 채널에 뭐 나름대로는 꾸준히 영상 올렸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영상이나 촬영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 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 아 저는 사실 한 개 꼽으라면은 딱 그 영상이라서 벌써 지금 2.5만 회로 됐네요. 유부남이 예비 신랑에게 전하는 결혼 생활 꿀팁 영상이 어디 뭐 맘카페 같은데 누가 이제 그걸 뿌리신 거예요. 인스타에도 어떤 유머 짤 같은데 이거 막 저 캡처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때도 한 뭐 한 몇천 회씩 올라가서 친구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고 네가 지금 대한민국 남자 공공의 적이 되고 있다. 밤길 조심해라.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보단 저희 와이프와 이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네, 영상이었습니다. 김종민 선생님 선택하긴 했지만 저도 이 영상 자체가 기억엔 남죠. 그리고 사실 되게 부담스럽긴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끼리야 솔직히 상관이 없는데 이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듣는 분의 입장이니까 좀 네. 낫죠. 변호사님 저는 공공의 적 됐다 그래가지고 네 진짜 조심하라고 좀, 네 제가 봐도 좀 아니 근데 그리고 저는 네네. 또 하나 꼽으라면 네. 브이로그 찍은 날 법원 아, 그 네. 저 JTBC도 네. 한번 갔었고 네. 법원도 한번 갔었어가지고 네네 미세먼지 많은 날 그래서 저 진짜로 주변 분들이 그다음부터 걱정 엄청 해줬어요. 아, 너 아침마다 김밥만 먹냐고 야, 우리 집에 와서 아침 먹고 가 뭐 이런 그런 분들도 계셨고 아 진짜요? 되게 불쌍하게 얘기하셔서 오히려 또 이제 와이프한테 혼났죠. 야 내가 평소에 그렇게 잘해주는데 아, 너 그렇게 되겠다 왜 내가 못하는 사람처럼 아, 비춰지게 돼? 이렇게 되니까 네. 네, 평소에 막 되게 잘해줍니다. 저 보면서 와 어쨌건 하루 종일 붙어 계셨던 거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정말 대단하다. 솔직히 아... 그 생각을 좀 했었고. 근데 힘들긴 했어요, 진짜. 변호사님 기억에 남는 거 뭐 있어요? 그냥 진짜 그냥 생각나는 그 오기. 맞아 맞아. 네. 재미도 재미이지만 그냥 네. 김종민 변호사님이 워낙 방송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 많은 유명한 분들을 이제 뭐 집 가까이가 아닌 것 같이 많이 보실 일이 있었을 텐데 저는 사실 그럴 일이 없다 보니까 되게 신기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비정상회담에 이제 오기 씨가 나오셨는데 그분이 여기 옆에서 무려 저랑 이야기까지 얘기하고. 했다라는 요거 자체가 저는 사실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이 알려줬잖아요. 오히려 일본 여행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거 대박이었어요. 오기 씨는 몰라. 아니 왜요? 예, 많이 안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관광지는 일본판 박정원이죠. 그 집에만 계신 집귀신이셔가지고 네, 근데 실제 들어보니까 그 진짜 고향이 나가사키였었는데 나가사키 그리고 대학을 도쿄로 가셨던 것 같아요. 네. 나가사키, 도쿄 그리고 수학여행 때 교토 가보시고 이게 거의 그게 끝이었어. 맞아. 다였어요. 그래서 삿포로도 안 가봤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가 막 알려주고 네, 맞아. 그래서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반응 보는 거 막 오 맛있겠다 막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저거 MBTI도 재밌지 않았어요? 아, 나 너무 재밌었는데. 네, MBTI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는데 네, 네. 정 반대로 나온 것도 좀 재밌었고. 너무 신기하고 그 네. 그래프 딱 겹쳤는데 딱 포개진 거 네. 너무 신기하고. 우리 궁합이 어땠지 MBTI 때?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네,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반대 않아. 치고는 아니야. 연애할 건 아니니까. 네, 뭐 네, 흔히 싸우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그렇다고 친한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일적으로는 어쨌든 네. 채워주니까 잘 맞는 것 같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늘 물어봐요. 너 MBTI 뭐냐고. 이제 외웠으니까 ENFP. 전 까먹었네. 변호사님이 반대잖아 나랑. 그럼 ISTJ겠네.
네, ISTJ. 어, 네, 저는 그냥 그 뒤로 다 까먹었어요. 아니 진짜 네. 맞더라고요. 그 얘기 들어보면은 어, 너무 재밌어요. 이거 MBTI 과학이야 과학 이건 진짜. 비호감 먹방 영상은 제 와이프는 좋아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꽃다발로 싸운다에 대해서 뭐라 하세요? 아 그거 맞아요. 이게 꽃다발로 싸운다. 근데 제가 꽃을 안 샀었대요. 프로포즈할 때. 없었대요. 네, 기억을 조작한 거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도 아. 저는 그래도 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때 제가 없었대요. 그것도. 시청자분들은 모르고 넘어가는 거였는데 네, 편지랑 반지랑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랑 혼날만 했네. 혼날만 네. 했어. 꽃을 사갔으면 네. 안 혼났죠. 아니 그러니까 꽃을 안 사서 혼난 거는 다른 거예요. 그 얘기할수록 네, 와이프 생일 때인가?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이제 네. 앞으로는 웬만하면 네. 조그만 거라도 사. 그게 네. 답일 것 같아요. 어때요? 알겠습니다. 네. 조그만 거라도 항상 선물에 같이 네. 하는 걸로 정리하고 아름답게 넘어가겠습니다. 피디님이 네. 재밌었던 거 말해줘요. 촬영이 좋았던 거는 와인샵. 와인샵. 아, 와인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 저는 거기 같이 있진 않았지만은 네, 그냥 그랬네. 아니, 느낌이 그러니까 찍기에 사실 좀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와인 그날 맛보셔서 좋았던 거 아니에요? 또 뭐 있으세요? 핸드폰 공부 같은 느낌. 그 뒤로 사셨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사지 마세요.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이번 주 들어서 더 떨어졌어. 네. 그러면 지금 사는 게 적게 아니에요? 오, 사실 때 요쯤 했을 때 이때 이제 살 거면 사는 거지 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네. 이야기를 아, 재밌게 네. 했으니까 네.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벤트 하나 준비를 해야지. 또 이게 재밌어 하실 테니까 올 한 해 창천 영상 중에서 네. 가장 재미있었거나 인상적이었던 영상 댓글로 짧게 소감과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10분께 소정의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읽으시면 어떡해요? 그냥 편하게 네? 얘기했는데 아니 뭐, 네, 이거 참고로 추첨 아닙니다. 그러니까 10개가 굉장히 쉬워요. 10개 안에 그냥 그죠 댓글 있으니까. 자체가 10개가 네, 안 됐으면 된다. 그냥 쓰면 받아가시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창천 미팅룸 이름으로 그래도 연말이니까 소소하게나마 좀 기부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영상의 조회수가 바로 저희 기부 금액이 되는 걸로 이벤트를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어때요? 아니 그냥 많은 조회수가 나올수록 저희가 네. 많은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기부할 거냐를 지금 저랑 정하면 돼요. 저희가 보통 한 500회 정도 조회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도 이 입장이 되시면 알겠지만 혹시라도 이 영상이 대박이 나려나 하는 이런 고민이 됩니다. 네. 100만 회 뜨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서 뭐 얼마 이거는... 곱하기 몇 회? 그래서 곱하기 몇이에요? 100원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음 같았으면 1000원 만원 하고 싶은데 진짜 혹시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기한은 언제까지 하실래요 이거 그러면? 기간이 있어야겠구나. 네. 그러면 둘 다 기한을 똑같이 정하죠. 12월 31일 23시 59분까지 딱 쓰시는 거. 네. 네. 딱 그것까지만 유효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기본도 그러면은 저희가 새해 선물로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드리고 그다음에 기부금도 새해에 이제 네. 기부하는 걸로. 뭐 원하시는 기부처가 있으면 써주셔도 좋고. 어, 그것도 네, 좋다. 네. 네. 저희가 고려하겠습니다. 최대한.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네. 가족 선물이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을 꺼내가지고 내가 불편하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네, 14일이에요 네. 아 지금 저 유도신문했어 우리 지금 피디님들이 네. 아이 진짜 있습니다. 저희 이제 놀러 가는 것만 어디 가는 것만 생각을 했지 근데 안 가는 걸로 정리됐는데 무슨 선물이지 아까 크리스마스는 원래 전통적으로 서로 선물을 주는 아 그 애기한테나 주는 명절이라고요. 선물을 주는 게 크리스마스인데 아니 어디 갈 때만 생각하면 어떡해. 그러게요. 뭐, 네, 알아서.